여러분은 뉴욕 공항에서 출발하여 런던으로 향합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좌석 뒤쪽으로 급격히 몸이 밀립니다. 비행기가 점점 더 속도를 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붐소리는 단순히 음속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여러분은 시속 1224km 이상의 속도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로 런던까지 대서양을 건너는 데는 약 5시간이 걸립니다. 그에 비해 보잉 747과 같은 기존의 아음속 비행기는 약 8.5시간 만에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현재 비상업용 초음속 항공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록히드 SR-71입니다. 리무진 길이만큼 길고 무게는 SUV 10대 정도였어요. 이 비행기는 비행속도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속 3530km에 도달했어요. 그 속도라면 10시간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항로 뉴욕에서 런던까지는 1시간 54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래서 음속으로 여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가끔 출퇴근하기 위해 교통체증 속에서 하루에 3시간을 보내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 시간 동안 대륙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콩코드 초음속 비행기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비행기는 축구장의 절반만큼 길었고 농구 코트만한 날개 폭을 가지고 있었어요. 콩코드는 음속의 두 배를 넘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주요 대표 기종인 더블데커 보잉 747기는 승객 한 명당 130km에 3.7리터의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콩코드는 승객 한 명당 겨우 27km에 3.7리터의 연료를 소모했어요. 연료 가격을 감안할 때 콩코드 항공권은 일반 항공기의 거의 5배였습니다. 그리고 2배 가까이 빠르게 날 수 있었지만 그 속도로 비행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건 소닉붐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음속을 통과할 때 비행기 앞부분과 꼬리에 충격파가 나타납니다. 이 파장이 하나로 합쳐져서 땅에 닿아요. 그리고 이 초음속 붐은 비행기가 초음속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콩코드가 최고 속도로 비행하면 마치 계속해서 북을 치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콩코드는 육지상공에서 음속보다 더 빨리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날 때에만 최대 힘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여행을 할 때 많은 시간을 운전해서 공항까지 간 다음 체크인하고 여권 검사를 거쳐 탑승 대기하는 데 보냅니다. 그러고 난 후 다른 나라에 도착하면 여권 검사를 거치고 짐을 찾고 또 목적지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콩코드는 비효율적이고 비싸고 시끄러웠습니다. 머지않아 초음속 비행기는 수십 년 동안 사용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곧 돌아올지도 몰라요. 에어리온 AS2. 이것은 현재 개발 중인 개인용 초음속 제트기입니다. 스쿨버스 3대 길이에 날개폭은 콩코드처럼 넓어요. 시속 약 1490km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를 왕복 주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 엔진 덕분에 연료 효율이 높아졌고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초음속 붐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나사는 초음파를 다루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X-59 퀘스트 실험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기차보다 약간 길고 날개폭은 리무진만큼 길어요. 시속 1512km의 속도로 고도 17765m를 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의 상업용 비행기보다 1.5배 높은 고도입니다. 길쭉한 모양과 조종석 근처의 작은 날개는 음파가 형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지면까지의 먼 거리는 음파가 느려질 시간을 제공합니다. 기술자들은 지상에서의 초음속 붐의 수준이 약 60dB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콩코드보다 1000배나 더 조용합니다. 이 정도면 벽 뒤에 드릴 소리가 아니라 세탁기의 소음 정도로 느껴질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큰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비행기가 지상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6시간 대신 2.5시간 안에 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리온 AS2와 같은 항공기의 가격은 1,200억 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세스나 CJ4보다 12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에어버스 A320은 5천억 원의 개인 제트기로 구매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초음속 여객선의 후보 기종은 스파이크 S512 초음속 비즈니스 제트입니다. 날개 길이가 17.6m인 보잉 737만큼 긴 쌍발 비행기입니다. 에어리온 AS2보다 훨씬 빠릅니다. 스파이크의 최고 속도는 시속 약 1,770km입니다. 기존 비행기보다 시속 725km 빠른 속도입니다. 제조사들은 이 항공기가 뉴욕에서 런던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갈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뉴욕에서 도쿄까지는 12시간이 아닌 6시간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두바이도 12시간 대신 6.5시간이면 도착해요. V자형 날개와 길고 좁은 동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공기역학적 특징은 포트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승객들이 어둠 속에 앉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 TV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크는 18명의 승객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붐 테크놀로지 4가 등장합니다. 이 회사의 비행기는 날개와 기다란 동체가 콩코드와 매우 비슷합니다. 최대 55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두 엔진이 날개에 설치되어 있고 또 하나는 꼬리에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비행기를 시속 1770km에 다다르도록 해줍니다. 일반적인 비행기 엔진과 같은 터보팬 엔진입니다. 그래서 재연소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소음도 별로 안 납니다. 엔진의 재연소 장치는 추가 추진력을 생성합니다. 연료는 엔진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배기가스는 여전히 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화되고 비행기 엔진 바로 뒤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엔진이라면 이 비행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콩코드의 25%가 될 거예요. 이 비행기의 새로운 버전은 68명에서 88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초음속 비행기는 너무 많은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서만 전속력을 낼 수 있었어요. 매일 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편이 약 1,750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음속 비행기는 여행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조용히 날 수 있는 비행기를 찾고 있다면 에비에이션 앨리스와 같은 전기 비행기를 살펴보세요. 전기 엔진 3개가 장착된 개인 전용기입니다. 연료 연소 엔진 소음 없이 이착륙하며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항공기 공항이 도시 중심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전용기의 경우 시간당 100만 원 정도인 것에 반해 시간당 2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 비행기의 단점은 속도와 범위입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약 1000km를 이동할 수 있어요. 최고 속도는 시속 407km에 불과합니다. 그건 일부 스포츠카보다 느린 속도입니다. 전 세계 비행기의 절반은 속도가 시속 805km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비행기는 많은 연료를 소비하는 거대한 비행기를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항과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약 2,000개의 버려진 공항을 활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거기서 마치 버스를 타듯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